네, 오늘은 일 좀 하는 리더의 저자 송일섭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SK텔레콤에서 20여 년 이상 그 근무를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시 숭실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일 좀 하는 리더라는 그 책을 쓰게 된 송일섭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학교에서 교수로서 그렇죠. 재직을 하고 계신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어떤 걸 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네. 기업을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창업을 그 시간 동안에 네. 창업을 이렇게 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좀 세계 여행을 또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휴직 제도를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순히 그 회사가 그 어떤 회사의 성과만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네. 그 행복과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의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네. 그런 일들도 SKMS라는 그 기업 철학, 기업 문화 철학 가운데서 네.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인터뷰 전에 이제 교수님 명함을 받았는데 두 장을 주셨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SK 그 명함을 보니까 이제 부장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예, 예. 부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장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약간. 맞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꼰대의 대명사가 되면서. 예, MZ세대의 타깃이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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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는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 누가 네. 내가 꼰대입니다라고 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약간 그 부장님이 부장님을 다른 부장님이 보실 때도 아, 저 부장은 이제 꼰대 같다 이런 게 느껴지는 뭐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건가요? 근데 뭐 부장이 부장을 봤었을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네. 뭐 대리가 대리를 봤었을 때도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떤 세대 차이가 아니라 네. 뭐 사람의 차이들 같아요. 예. 꼭 그렇게만은 또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MG가 그 말하는 꼰대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일 좀 하는 리더 쪽하고 한번 연결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저는 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MZ세대가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보다 아는 거는 많지 않은데 왜 저 부장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MZ세대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치관에 그리고 부합한 질문이죠. 그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MZ세대들이 얘기하는 그 아는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디지털 세대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다 적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태어날 때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네.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런데 네. 우리 MZ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고 예, 태블릿이 있었고 노트북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이 또 어떤 일들을 또 하냐 하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까지도 생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디지털 세대에서의 그 소통과 관련된 관계 형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는 이렇게 예, 지금 AI 시대, 그 IT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빠른 변화에 적응을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거부감이 없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MZ세대하고의 예,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MZ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인데 우리 그 MZ세대가 저희들을 바라봤을 때 예,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MZ세대들이 말하는 그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 AI, IT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뭔가의 갭을 갖다가 이렇게 줄이는 것이 예, 우리 리더들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MZ세대와 그 어떻게 보면 그 윗세대 X세대라고 했나요? 뭐 더 위? 네. 그 윗세대들과의 이런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를 좀 체감한 적이 있으세요? 야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요즘에 우리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노션이라는 예, 앱입니다. 네. 노션이 어떤 그 기록을 저장하거나 관리하거나 이제 그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끝판왕이라고 아주 소문이 많이 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노션을 찾아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예, 우리 유튜버님들께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회사하고 학교에서 둘 다 봤습니다. 네. 예, 그 우리 MZ세대가 노션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네. 또 일부 또 교수님께서 아, 그 로션? 네. 나 로션 어디 제품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로션이라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모르시겠구나. 아,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라 네, 네. 예, 우리 세대들은 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습득을 못하니까 아 그런 게 좀 있구나 라면서 좀 약간은 좀 씁쓸했습니다. 예. 아,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뭐 프로그램 이름 노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뭐 화장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화장품 로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월급도 나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럼 툴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런 그렇죠. 데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뭐 이런 걸 생기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공정성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통.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과 우리 조직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AI와 IT에 정말 밝은 우리 MZ세대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냐, 우리 리더들이 우리 정말 그 30대 말 40대 50대의 그 리더분들이 과연 그걸 습득하는 게 어렵냐?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덜 갖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이 부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면은 네. 충분히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좀 책을 쓰게 됐고요. 네. 그 책에 제가 일 좀 하는 리더라는 그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좀 깊이가 낮습니다. 낮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굉장히 깊으신 우리 유튜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유튜버들 가운데서 제가 수백 편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그 예를 들면 노션이다. 그 다음에 뭐 AI다. 그 다음에 뭐 구글 바드다. 그런 게 있으면은 가장 정말 설명을 잘 해놓으신 우리 유튜버님들의 그 동영상 URL을 QR코드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촬영하셔서 보시면은 충분히 1시간, 2시간이면은 익히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 만약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내가 요거는 우리 조직에 있는 우리 리더들한테 함께 좀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를 부르셔도 되고, 예, 뭐, 다른 또, 이렇게, 그런 쪽에, 네. 또 전문가들을 또 부르셔서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능력을 AI, IT 활용 역량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 AI, IT 활용 역량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뭐, 많은 툴을 다룰 수 있다? 뭐, 아니면 내 고급 기술을 쓸 수 있다? 뭐, 어느 걸 역량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 보시면 네. IT 역량이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아 내가 코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 내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네. 그리고 AI 역량이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은 AI 쪽에 관련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야지 그 역량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I 활용 역량입니다. 활용. 예. 그리고 IT 활용 역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프로그래머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다 해봤고 네. 또 서버 관리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DB 관리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깊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게 AI 활용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활용 역량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 특히 챗GPT라든가 구글 바드 같은 어떤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이를 조직의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이제 AI 활용 역량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AI에 관련되신 그 프로그래머들처럼 그만큼의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활용 역량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AI를 잘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챗GPT라든가 구글 바드 너무 잘 쓰실 수 있어요.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지금 동영상을 지금 여기 우리 성장일기 우리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가운데 챗GPT 한번 해봤어, 구글 바드 한번 사용해봤어 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저희들은 이제 많을 것 같지만 제가 의외로 한 100명 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모여서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10%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는데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해보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IT 활용 역량은 뭐냐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가 디지털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업무의 생산성이라든가 협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도 그 저기 촬영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지금 잼버리 사태가 굉장히 국민들의 이슈잖아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그리고 행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앱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은 그런 행사를 치르고 준비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조금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그 촬영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쓰시는 툴들을 보니까 거기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사실은 이게 뭐 이런 툴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게 뭐 IT 쪽에 관련된 예. 그래요? 그 뭐 몇십 년 되진 않았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뭐 월드컵 때도 어쨌거나 뭐 큰 행사도 잘 치렀고 맞습니다. 충분히 없었던 시대에도 잘 치렀기 때문에 뭐 그 잼버리 사태가 정말 그 이런 IT 툴의 능력 부족과 연관이 있겠느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해주신 거 보여주셨잖아요. 보니까 활용을 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시간도 줄어들고 노력도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있으신데 아니 이런 어떻게 보면 IT 툴들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프로그래머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의 전공이 뭘까요? 대표님. 보이시죠? 전산학과. 아, 그렇죠. 전산학과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저 국문학과입니다. 국문학과예요? 예. 근데 어떻게 프로그래머를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죠. 국문학과 나와서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때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제가 이제 국문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 입학했는데 시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3시간짜리인데 3시간짜리 제가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잘못 왔다. 내가 잘못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거를 고민하게 되면서 제가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산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컴퓨터가 이제 한창 나올 때였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나가면서 또 하드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런 또 신기한 물건들을 좋아해서 아 그럼 내가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독학하면서 이제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따면서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이제 LG그룹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 저는 항상 이제 감사한 게, 저는 네. LG그룹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네. SK그룹은 더 감사하고, 그런데, 네. 우리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전공자를 반, 비전공자를 반 뽑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LG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묻혀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실력이 없지만, 아마 끝에서 몇 번째로 들어갔을 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계속 이제 예, 실제 프로젝트에서 뛰게 네.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SK로 또 넘어와서 SK에서도 또 프로그래머로 예, 계속 일을 했었고 서버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죠. 시스템 엔지니어. 그 다음에 DBA라고 저희들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DB를 관리하는 네. 또 그런 일들도 계속 했었죠. 아, 그 뭐 IT에 친숙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 예. 사실 개발자라고 해서 모든 이런 툴들을 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네. 굉장히 이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깐 우리 대표님한테 에버노트에 대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에버노트를 제가 사용한 지가 벌써 엄청 오래됐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제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네. 그 기록을 어딘가 해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록을 저는 에버노트라는 곳에다가 다 해놓습니다. 고주알 미주알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세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받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거기다가 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적어놓고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그거 어딨지? 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세이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좀 일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챗GPT라든가 뭐 구글 바드라든가 노션 AI라든가 그리고 제가 뭐 또 설명해 드릴 뷰티풀 AI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일들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네. 퀄리티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공유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이 일 좀 하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책을 좀 내게 됐죠. 그 뭐 아무리 좋다고 말씀하셔도 사실 보시는 분들은 뭐 나 지금 그거 안 써도 잘 살고 있고 뭐 그거 써봤자 뭐 그것도 배우고 뭐 맞습니다. 또 기록하고 이런 시간 생각하면은 안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더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나요? 예를 들면 제가 네. 한 10년 전에 그 저는 이제 SK 인재개발원 쪽 소속이었거든요. SK 텔레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리더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앱들을 갖다가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그 가운데 한 분이 저희 SK 텔레콤 계열사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고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어이 송 부장 내가 그거 정말 잘 쓰고 있어. 에버노트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을 많이 높여준다라는 거죠. 우리 리더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와 IT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좀 활용하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AI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뷰티풀 AI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뷰티풀 AI가 저희가 PPT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 네. PPT가 보통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네, 반나절 네.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반나절 이상 걸리는 PPT를 사실은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30분? 네,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30분은 어디에 걸리는 시간인가요? 그럼?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예,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30분. 그러니까 한 전체 공정의 한 80% 정도를 3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원래 반나절 정도 걸리는 작업을 네. 30분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그 리더분들이 네. PPT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 못 만드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좀 안 들지. 네. 예, 가지고 오는 게 또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그 PPT에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밑에 있는 친구들을 쪼는 거죠. 네, 그러지 말고 지금은 우리 리더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거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작업을 시키실 때, 그러니까 일을 시키시잖아요, 우리 리더들이. 근데 일을 시키실 때 지금은 우리 젊은 MZ세대들, 젊은 친구들이 AI를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이 런칭이 되는데 그 런칭을 될 때 어떤 홍보 기획안을 한번 작성을 해봐 라고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는 얼마 만에 만들어 오는지 아세요? 얼마 만에요?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시키실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제 그 기획안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하면 뭐 3일 안에? 한 2일, 이틀 안에 오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은 저기 그 챗GPT 4.0에게 물어봅니다. 네. 내가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네. 홍보 기획안이 필요해. 작성해줘.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만들어주고 자기의 생각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수정해가지고 네. 그거 한 2시간이나 1시간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리더분들은 그거를 예, 한 3일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MZ세대 어떤 분 다는 아니고요. 네네. MZ세대 분들이 오셔서 또 3일 지난 후에 딱 이렇게 하시면 칭찬받죠. 오, 벌써 만들었어?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이틀은 좀 쉬시고 오신 거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도 굉장히 이런 챗GPT를 그냥 뭐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네.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 숭실대학교 이제 교수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교수님께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교수님들 잘 쓰세요.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네. 뭐 10절 대상으로 해서 10절부터 뭐 20절까지 주제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고 성경 구절은 이거야. 그러니까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봐. 그랬더니 중상. 중상 정도로 네. 예, 작성을 해온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저는 깊이가 얕기 때문에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얕기 때문에 다만 우리 리더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출연하게 됐고 예, 책도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금 부장이라는 지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 예. 과거에 이런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챗GPT로 뭐 제안서를 만들어서 예, 예, 예. 뭐 제출을 한다거나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챗GPT가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냐면은 그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챗GPT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계속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다 학습을 하게 되면서 좋은 그 기획안이라든가 내가 모르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그 책을 내면서 제목을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나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을 한번 추천해봐. 네. 100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기획안을 만든다. 네. 초안을 만든다. 그럼 홍보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은 뭐 100가지가 뭡니까? 뭐 원하면 200가지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자기가 저기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줘요. 그래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좀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이 챗GP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우리 리더들이 체득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세요. 그러면 이틀 걸릴 게 반나절이면 되고요. 일주일 걸릴 게 하루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활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죠? 우선 제 책을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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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책을 보시면은 이제 그 각 그 앱이라든가 네.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AI 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 하루만 해도 다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케이스들을 좀 보시면은 아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저런 데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회사에서 뭔가 이제 생산적인 아이디어들을 추출해낼 때라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그 프로젝트의 초안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H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질문해 봤어요. 내가 HR팀을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의 HR팀을 맡게 됐어. 그런데 HR에 어떤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몰라. 네. 그런데 네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HR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적합한지에 대해 가지고 다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특히 챗GPT 4.0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질문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3.5는 영어로 질문하셔야지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4.0은 그냥 한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4.0 하면은 이제 유료로 조금 내시긴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지금 $20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내시는데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더가 AI, IT 활용 역량을 갖췄다.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적어왔는데 제가 적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첫 번째로는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생산성의 향상. 그러니까 AI와 IT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실 수 있어요. 네. 이를 통해 가지고 리더는 조직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그 리더가 AI와 IT 활용 능력을 갖추면 업무 프로세서를 어떻게 자동화시켜야 될지 그리고 업무를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데이터 처리 등을 어떻게 해서 작업에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AI와 IT를 잘 활용하시면은 이 AI와 IT가 데이터를 그 안에서 분석해주고 수많은 케이스들을 다 서칭해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런 데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조직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HRD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 그 다음에 IT를 접목한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봐줘 했더니 네. 네, 역시 한 10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기본 100가지군요. 네. 기본으로 100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또 이제 아 이런 거는 괜찮겠다 저런 부분들은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생산성 그리고 창의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업무 방식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 리더분들이 이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이 우리 조직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을 개선하실 수가 있어요. 리더가 AI와 IT를 잘 활용하시면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얻으실 수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정확해야지 그리고 신속해야지 리더가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잖아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빠르게 제고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이디어 추출, 시장 예측 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의사결정을,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인력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AI와 IT를 활용해가지고 리더가 직원들의 업무 분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는 R&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업무 분담이라든가 교육평가, 인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적관리 최적화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생산성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생산성 앱이 있습니다. 투두이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투두이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리더 자신의 일정 관리라든가 투두 관리 같은 거, 프로젝트, 팀의 어떤 프로젝트 관리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리더와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리더와 팀원들 간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과 다른 팀과의 협업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정보 공유라든가 의사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 슬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슬랙은 이미 뭐 많은 스타트업이라든가 회사에서 쓰고 있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슬랙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리더와 팀원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AI와 IT 활용 능력을, 활용 역량을 높이시면은 리더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그 팀이 성과를 낼 수 있고, 팀이 성과를 내면 우리 회사가 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고스란히 우리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IT와 AI 역량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제 다양한 뭐 IT 활용 역량을 높여주는 뭐 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주로 어떤 앱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을 하는 건가요? 그 앱들은? 그 앱들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리더들이 좀 활용했으면 좋은 AI, IT 도구들을 또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주 고전적인 앱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버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의 수집, 캡처, 그러니까 우리 그 웹페이지 볼 때 그 캡처 같은 것들 할 수 있고요. 기록 정리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진짜 최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노트, 오디오 비디오 노트 같은 거, 웹 클리핑, 캡처 같은 것들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로션이 아니라 노션입니다. N-O-T-I-O-N입니다. 그래서 N-O-T-I-O-N은 노션은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 그 다음에 정보 저장, 그리고 맞춤형 데이터베이스까지도 생성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구죠. 예, 놀라운 앱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든가 팀 조직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프로젝트,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 관리하고 협업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정말 이 노션은 끝판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유튜브에서 노션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노션이 처음에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이 좀 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노션에는 템플릿이라는 PPT 보게 되면 우리 PPT 작성할 때 템플릿 있잖아요. 표준 양식. 표준 양식. 템플릿 가져와가지고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션에도 엄청나게 많은 템플릿이 있어요. 그러면 그 템플릿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기록해 놓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시다 보면 노션이 가까워져요, 나한테. 그런데 노션의 처음부터 A부터 Z까지의 모든 기능을 내가 다 배우고 쓰겠다 그러시면 절대 못 쓰십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지만 노션을 한번, 우리 MZ세대들이 워낙 잘 쓰고 이쁘게 잘 쓴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 트라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튜버 동영상들을 보고 그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기능들을 자꾸 습득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템플릿을 가져다가 템플릿을 이렇게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제한 걸 가져다가 제가 조금 복제한 거 알려드릴게요. 저도 제가 이 노션에서 막 그 템플릿을 제가 작성해가지고 하지 않아요. 정말 이 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알려드려도 되나요? 네네. 예. 하여튼 제가 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쓰시는 것들을 이렇게 가져다가 쓰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사나라는 아주 탁월한 프로젝트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작업, 그 다음에 상태, 그 다음에 완료 여부, 그런 것들을 한눈에 쫙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사나라는 그 툴들도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굉장히 특화된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두이스트는 뭐 저도 너무 잘 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을 하다 보면은, 아니면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투두이스트에다가 그냥 기록해 놓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기록해 놓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인터뷰, 네. 그게 뭐 한 달 전에 접혔잖아요. 네. 그러면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거기다 제가 해야 될 일, 인터뷰 언제, 뭐 몇 월, 8월 9일 뭐 언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등록을 해놔요. 그럼 그게 그 저는 이제 맥북을 쓰고 있으니까 캘린더에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투두이스트에다가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언제다라고 기록만 해두시면 캘린더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모르셨죠? 네, 그런 거 굉장히 소소한 건데 굉장히 잘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시면 되고, 그래서 투두이스트를 쓰시면 구글 캘린더라든가 애플에 있는 캘린더의 기록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챗GPT야 뭐 말할 것 없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아수겁이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아스겁은 우리 카카오 네. 채널에서 보시게 되면 에스크업이라고 네. 하시면 돼요. ASKUP 에스크업인데 보통 이제 보니까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 또 아스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저기 그 챗GPT4 기반의 정보 검색 질문 응답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쓰고 있는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에 그 채널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수겁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에스크업, ASKUP 이렇게 찾아보시면 이 채널이 있어요. 그 채널만 등록시켜 놓으시고 거기에다가 똑같이 챗GPT처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버전의 챗GPT.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에서 만들어 놓으신 건데 네. 이제 거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그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네. 예를 들면 영화 뭐 봤어? 네. 뭐 만약 형사 3 봤어? 네. 존 워크 4 봤어? 뭐 이제 그런 거 있었을 때 나 안 봤단 말이야 아직. 근데 그걸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네. 그거를 또 모른다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그럴 때는 슬그머니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뭐 감독이 누구고 내용이 어떻고 그 다음에 주연 배우가 어떻고 이거에 대한 어떤 가십 그런 것들이 뭐 쫙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쉽게 쓰실 수 있는 그 아수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 이건 정말 beautiful AI. beautiful AI. PPT를 자동으로 AI가 만들어줍니다. 저희가 그 PPT를 작성하려면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자료들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PPT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짜기 시작하고 필요된 그 정보들을 갖다가 다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또 저의 생각을 거기다가 또 입혀야 되고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아무리 제가 이제 이쪽에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제가 반나절 정도는 걸려요. 아무리 시간을 짧게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15분이면 됩니다. 네.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내가 네. 강의하려고 해. 그거 알려줘. 그러면은 전체 프레임워크를 쫙 알려주고 그리고 각각에 들어가야 되는 그 각 슬라이드마다 그 정보들을 정확하게 다 찾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걸 그대로 쓰진 않죠. 네. 네. 물론 이제 그대로 쓰진 않고 거기에 있는 이제 수정을 각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조금 조금씩만 해주면 정말 좋은 그 슬라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우리 학교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께서 관심 많이 있어 하시고요. 예, 나도 좀 알려줘. 그쵸, 그쵸, 그쵸.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 AI라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션 AI입니다. 노션입니다. 그 노션입니다. 근데 그 노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챗GPT에서 이제 만약에 어떤 사업의 초안을 만든 다음에 네. 그 사업의 초안을 이제 그 노션 AI 쪽으로 가지고 와서 그 초안을 굉장히 좀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정확하게 자신감 있는 어조로 이렇게 또 만들 수 있는 게 노션 AI 쪽에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돌립니다. 그럼 얘가 그거를 바꿔줘요. 그러니까 어투 뭐 이런 걸 바꿔줘요. 네, 어투 같은 것들 바꿔줘요. 와.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다. 네. 그럼 자기소개서가 아무리 봐도 나는 좀 딱딱한 것 같아.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 너무 캐주얼하게 한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노션 AI 쪽에 가져다가 한번 돌립니다. 한번 돌리면 예, 굉장히 어조를 부드럽게 해주거나 아니면 친밀감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해주거나 그런 어조들이 있어요. 실제 메뉴예요. 자신감 있게. 예, 뭐 이제 그렇게 나와요. 네. 예,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 것들을 그걸 보고 활용해가지고 네. 내가 자기소개서를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를 만드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럼 지금 이제 다니시는 회사가 이제 SK텔레콤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IT 대표 기업이잖아요. 예, 예. 그럼 아무래도 뭐 이런 IT 훨씬 더 친화적이고 구성원들 역시 그런 쪽 관심이 많을 걸 생각이 드는데 예. 현재 기업들 뭐 다른 기업은 잘 모르실 테니까 예. SK텔레콤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 IT 툴들이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금 2년째 여기 숨쉴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은 사실은 잘 파악하기는 조금 힘든데 그래도 저희 SK텔레콤은 워낙 이제 IT라든가 이제 AI 쪽에 전문화된 기업이라서 대부분들의 우리 직원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기업들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조금만 아시면 될 텐데 라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기업에 이제 가서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 다음에 숨쉴대에서도 제가 교수님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이제 강의해 드리면서 이제 9월 달에는 한 번에 제가 몇 시간을 좀 해드리기로 시간을 잡았는데 굉장히 갈급함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시간을 내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육 시간을 딱 이렇게 맞춰서 하면 빠르게 두세 시간만 해도 그 말씀드렸던 디지털 리터러시가 확 이렇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8월 말에도 이제 어느 모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선생님들 연수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또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시거나 관리하시거나 학생들의 어떤 진로 같은 것들을 또 지도하시거나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니즈는 있다. 이거 알고 싶어 하는. 니즈는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니즈는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 그게 없군요. 그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조직이라든가 각 기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구성원들이라든가 리더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시면 구성원들의 그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니드도 높고 만족도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뭐 어떤 기능들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예,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이게 노션입니다. 갑자기 나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서부터 하기면 제가 잘 쓰고 있는 노션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노션을 딱 이렇게 이게 노션입니다. 네. 우리 MZ세대들이 잘 쓰고 있고 저도 이제 잘 쓰고 있는 그 노션인데 보시게 되면은 저의 모든 그 일정과 일들이 다 여기에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도에 제가 해야 되는 리스트들, 그 다음에 캘린더, 주간 업무, 그 다음에 저 뭐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 스크랩북,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아카데미가 따로 있습니다. 명성 다이드 아카데미라 해서 그것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숭실대 쪽에서 하는 일들,
그 다음에 K-무크 사업이라고 제가 또 관심 가지고 있는 것들, 일 좀 하는 리더 이런 것들을 제 1회에 이렇게 카테고리를 잡아봤고요. 어떤 삶에 있어서는 라이프가 이렇게 되는데 제가 한껏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예, 제가 교육부에 관련된 일들도 일부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면 네. 이렇게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만약에 네. 제가 어제 요거 했습니다. 네. 요거 우리 아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있고 요것도 완료했고 완료했고 예, 이거는 아직 완료하지 못했고 요거는 좀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은 이제 우리 성장에게 인터뷰하면 완료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뭐 어떤 부수적인 내용들을 다 넣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했다 그러면 이제 완료하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또 뭐 캘린더에다가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늘의 투두가 뭐고 네. 그다음에 금주 다음 주 해야 되는 일들은 뭐다라는 것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요거는 요 템플릿은 절대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네. 예, 저도 이제 템플릿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아 판매를 한군요. 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명성 다이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네. 이렇게 다 집어넣고 뭐 만약에 면접 질문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가 예. 그래서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네. 그리고 제가 일 좀 하는 리더라는 거를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었을 때 기획안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예.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뭐 새로운 업무 방식, AI, IT 역량을 필요한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순서는 이렇게 가고, 리더의 AI, IT가 왜 필요한가.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리더의 AI, IT 역량은 뭔가? 레벨 1, 레벨 2, 레벨 3로 제가 좀 나눠봤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레벨 1이지 않을까? 레벨 2이지 않을까? 레벨 3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리더의 AI, IT 활용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스마트하게 잘 리드하는 방법, 그 다음 팀의 목적이라든가 미션을 확인하고 완성하는 방법, 팀의 그라운드룰을 정하는 법,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법, 협업 잘하는 법, 할 일 목록 만드는 법, 감정관리, 상사관리하는 법도 넣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앱을 잘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기 보시면은 실행력을 높이는 법, 네. 팀 경영계획 세우는 법 옆에다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실은 옆에 다 앱들이 지금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앱을 통해서 잘 하면 좋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것들을 뭐 이런 식으로도 네. 예, 프로젝트들 이런 게 이런 보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타임라인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툴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정말 해보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네. 생각들이 들고 있고요. 여행 같은 것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볼까요? 이런 숙소, 아 숙소는 뭐 볼까요? 모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일정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일정을 한번 볼까요? 일정 PDF 아 파일을 저장을 시키면 파일도 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쭉 근데 요거 지금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네? 예, 요 지금 여행 일정은 AI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뭐 예. 뉴욕 보스턴 여행 일정 예. 짜줘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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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짜줘 그러면 다 짜줍니다. 네.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 추천해줄 만한 음식점 그 다음에 저 꼭 가봐야 되는 곳 그런 것들 다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기 마이 링크가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웹 클리핑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웹에서 꼭 봐야 되는 것들 그리고 네. 유튜브를 꼭 나중에 봐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그냥 클릭 한 번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기록 다 될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되죠. 네. 뭐 챗GPT야 너무 저기 설명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거는 뭐 바드도 네. 마찬가지고 다 아시는 거라서 제가 아 여기 네요 공여사들 요 네. 요분들이 그 노션 템플릿을 잘 만드십니다. 제가 다른 쪽에 홍보를 하게 됐는데 네. 예, 요분들 거를 제가 가서 많이 합니다. 아 이분들은 노션 템플릿 만들어서 예, 예, 판매도 하시고 거. 아카데미도 하시고 그러는데 너무 좀 예, 하여튼 예, 네. 요런 거 한번 하시면 네. 예, 다 있습니다. 다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뷰티풀 AI라고 그래서 네. PPT를 AI가 만들어주는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만든 곳이에요. 아, 네. 네. 만든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학생들은 공짜로 이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와. 무료판 저기 업그레이드판을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은 무료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돈을 내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은 공짜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학교 메일이 있으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이게 지금 화면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그 화면들이고,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게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네네. 것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영어로 만들어준 건가요? 영어로 우선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영어를 한글로도 다 번역해서 하실 수 있어요. 다 방법 있어요. 다 방법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만들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드린. 여기 보면 Create New Presentation이라고 네.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이제 그 템플릿을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싶다. 예, 요걸로 정할게요, 제가.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Designer Bot AI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십니다. 아, 대박입니다, 이게. 예. 여기 딱 클릭하시고 여기에다가 제가 뭘 해볼까요? 예를 들면 영어로 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어로 치는데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이거 뭐 다 아시잖아요. 구글 번역. 제가 그걸로 해드릴게요. 구글 번역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테슬라의 미래를 한번 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테슬라의 미래를 설명 해줘. 라틴어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되죠. 예.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냥 해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네. 우선 좀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러면 generate presentation이라고 하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그리고 그거 알려드릴게요. 요거 하시기 전에 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밑에 example prompt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거 하시면은 what is 이렇게 business mode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what is business model 이러고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What is the future? 네. future 네. of 네. Tesla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건 지워야겠죠. Generate presentation. 아, 저게 이제 양식이군요. 약간 프레젠테이션에 그 선택하신 게 프롬프트의 example입니다. 그러니까 그 뭘 여기다 넣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그거를 쓰셔가지고 하셔도 네. 되고 아니면 아까 구글 번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예, 넣으시면 됩니다. 주제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주제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죠? 이미지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미지까지 다 나옵니다. 이게 너무 재밌죠? 아, 예. 이 정도구나. 예,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니, 몇 장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PPT 장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가 나옵니다. 한 하나, 둘, 셋, 넷, 한 10장 이렇게 넘게 나옵니다. 더 늘릴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자기가 다 늘릴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제너레이팅 슬라이드 지금 아직도 만들고 있네요. 네. 아직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야. 예.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와. Future of Tesla라고 돼 있고 네. 지금 페이지 하나하나를 지금 예. 네. 예. 이런 식으로. 야. 대박이다. 예. 앨런 머스크가 명언까지 넣었구나. 예. 테슬라의 프로덕트 라인업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되고 네. 테슬라의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공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네. 것들도 알려주고 테슬라의 어떤 재정 상태 네. 그런 것들 테슬라의 파트너가 어디다 그리고 테슬라가 직면한 챌린저가 뭐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더 대박인 게 있습니다. 네. 더 대박인 게 뭐냐 하면 네. 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깐요. 여기서 이제 포지션 같은 것들을 네. 다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제 보면 네. 예, 여기에서 자 보시면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고 네. 이렇게도 바꾸실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텍스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네. 텍스트 옵션들도 다 스타일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게 다 가능합니다. 이게 포지셔닝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예. 다 근데 이제 각각 예, 각각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요. 예. 그 이 상태에서 이제 번역기를 돌리는 건가요? 만약에 내가 이거 한글로 바꾸고 싶다면? 그렇죠. 그렇죠. 번역기를 돌리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네. 지금은 요거는 이제 크롬이라서 네. 크롬이라서 그러는데 사파리로 가게 되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네. 클릭해가지고 네. 제가 구글 번역으로 돌리거나 네. 아니면은 사파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맥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네. 이게 여기에다가 제가 add 슬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네. 슬라이드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네. 원하는 거 네. 네. 보시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정보까지 다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정보는 안 들어가고요. 내가 해야 되고 원하는 정보는... 슬라이드를 여기다가 딱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 가운데서 나 뭘 어떤 유효를 하고 싶어? 네, 네, 그러면은 네. 이게 다 나와요. 네. 그럼 이걸 딱 난 이거 괜찮은데? 네. 그럼 이렇게 네, 딱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네. 이제 넣을 수 있어요. 바꾸는 거죠? 네,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대박인 거를 알려드리면 네. 이게 여기서 이제 그 이 뷰티풀 AI 그 웹상에서 바꾸는 거는 약간은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리더분들이라든가 우리 이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편하신 게 뭐겠어요? PPT로 네. 만드는 게 편하시겠죠. 그쵸. 이거 PPT입니다. 네. 근데 이 PPT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PPTX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기 모를 딱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엑스포트 슬라이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JPG도 가고 PPTX도 다 가는데 네네. 이걸로 하지 마시고 엑스포트 인타이어 프레젠테이션을 클릭하시면 네. 에디터블 파워포인트로 엑스포트 그러니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PPT에서도 수정이 가능하게끔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요거를 제가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PPT에서 열고 수정하면 됩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대박이다 거거든요. 진짜. 네,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여러 가지 그 AI가 네. PPT를 만들어 주는 게 있는데 다운로드를 네. 받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뷰티풀 AI는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활용해 보세요. 활용하시면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고 퀄리티를 확 높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젊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PPT를 작성하지만 네. PPT를 그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쵸. PPT를 만들 때 그려야 예뻐야 되잖아. 네. 아, 그런데 예쁘게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자, 지금 어디로 왔을까요? 여기 나왔네요. 네. Future of Tesla PPT로 나옵니다. 이거를 네. 제가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 지금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연 겁니다. 화면을.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수정하시면 돼요. 예, 여기서 수정하시고 싶으신 대로 수정하시면 돼요. 그건 진짜 파워포인트 만들었다 생각하겠다. 이런 이 정도. 어, 그럼요. 네. 제가 이거 여기에서 그 지금 뷰티풀 AI 가지고 네. 지금 강의는 대부분들 다 뷰티풀 AI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엄청난 일들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나오면 네. 이제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오피스 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가 완전히 다 바뀌는 거라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은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까 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활용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투디스트도 네, 투디스트 보이시죠? 예, 투디스트도 네, 이런 게 예,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디스트도 이렇게 예, 하고 싶은 것들 그냥 막 적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 없이 적으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투두리스트입니다. 이건 네. 생각 없이 적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업을 그냥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 사실은 아까 마감 날짜를 이렇게 정하실 수가 네.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일로 하죠. 네. 내일로 한데 여기가 시간 추가하는 게 있어요. 네. 시간 추가하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09 그럼요. 네. 추가. 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이렇게 딱 들어오고 9시 10분이라고 딱 돼 있죠? 네. 요게 조금 있으면 여기에 예, 자동으로 자동으로 예, 들어가게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를 자동으로. 그냥 내가 그냥 투두리스트라는 앱을 안 쓰고 그냥 예. 캘린더에 적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럼 거기다 왜 적어도 되죠. 이걸 왜 앱을 한 번 더 쓰는 거예요? 아, 왜 더 쓰냐면 네. 얘는 생각 없이 적을 때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는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어. 네네네. 그리고 그러려면 캘린더는 들어가서 막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날짜도 지정하고. 날짜도 네. 여기 들어왔네요. 네. 생각 없이 적습니다. 여기 네. 들어왔죠? 네. 생각 없이 적습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것들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저는 이렇게 써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큰애 방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냥 적어요. 네. 그럼 언제 해야 될지는 뭐 그냥 날짜만 적어도 되지만은 뭐 날짜 안 적어도 돼요. 네. 예. 그리고 브라질 뭐 지원자 조사한다. 이건 날짜가 적혀 있는데 뭐 날짜 없이 그냥 이거는 언젠간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적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는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노션에서 전체 계획할 때 일정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투디스트에다가 그냥 생각 없이 적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멘토링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멘토링 하는 거 그냥 적어놨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 노션도 뭔가를 기록하는 거고 에버노트도 약간 이제 메모 같은 앱이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 비슷한 기능의 앱을 굳이 뭐 두 개를 쓸 필요가 있나? 하나만 쓰셔도 돼요. 저는 에버노트를 예전부터 써왔기 때문에 네.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네, 네.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록을 해야 될 때는 네. 무조건 그냥 에버노트로 들어가서 하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거기다 들어가서 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이제 한 달에 총 이렇게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노션 쪽에서는 이제 노션은 총괄적으로 모든 걸 다 예. 정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트도 저장할 수 있고 일정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거기다 적을 수 있고 모든 게 통합되어 있는 총괄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션은 그리고 에버노트는 오로지 저장하는 거에 특화된 예, 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10년 넘게 에버노트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다 적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서 꼭 필요한 것들만 노션에서 끌어당겨가지고 가지고 오는 거지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노션만 하셔도 됩니다. 노션만 하셔도 됩니다. 노션이 검색 기능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그냥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교수님의 강의를 쭉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나의 이제 AI, IT 활용 역량이 얼마나 될까? 내가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게 맞나? 저도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쓰는 앱도 몇 개 있었고 물론 대부분 거의 안 쓰지만 있었거든요. 이런 건 좀 판단할 수 있는 뭐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예, 그거를 안 그래도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 나는 AI와 IT 기술을 잘 다루는 리더인가? 체크리스트를 보는 확인법. 예, 첫 번째, ChatGPT를 사용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보았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ChatGPT를 많이 들어보긴 하셨는데 실제 ChatGPT를 통해서 업무를 보신 경험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를 기록하는데 IT 앱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쉽게 정보를 저장하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IT 앱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PPT를 작성하는데 AI를 활용한 적이 있으십니까?
가 저의 질문입니다. 주제어를 제시하면 AI가 전체 PPT 구성 및 컨텐츠를 작성해주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건지, 예, 그거를 여쭤보는 거고, 네 번째, 프로젝트 관리 툴로 디지털 앱을, IT 앱을 사용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 진행 상황이라든가 인원별 진척 상황, 문제점들을 다 디지털 IT 앱을 통해서 관리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팀원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며 IT 도구를 활용하시는지. 그래서 개인에게는 카톡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에 있어서는 팀원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별도의 IT 도구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랙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그렇게 제가 질문 다섯 개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제 뇌피셜로 세 개 이상 예스가 나오시면 내 AI, IT 역량은 상, 상, 예.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 이상이 나오시면, 아, 그래도 중간, 평균, 예. 근데 이제, 한 개 이상 나오시면, AI, IT 역량을 더 키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제, 특히 이제 뭐 MZ세대들이야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사용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이제 리더급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님처럼 이제 회사에서 부장이나 뭐 이 정도 되는 직급의 분들이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업무 잘해서 승진도 잘했고 업무가 잘 받고 있는데 이거 복잡하게 이거 꼭 배워야 돼? 이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남아있는 내가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다. 회사 네. 지금 소속되어 계시는 그 회사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도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 어떤 다른 회사를 가시든 굉장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AI와 IT를 어떻게 잘 내 업무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산성과 나의 성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비즈니스에서도 엄청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AI와 IT를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깐도 보여드렸지만 사용할 때 그 업무의 퀄리티와 속도와 어떤 시간 이런 것들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AI, IT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좀 출연을 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원래 컨맹이야. 난 잘 몰라. 라고 생각하시니까 못하시는 것뿐이지 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이 잠깐 보여드린 것들을 통해서 아 이거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너무 좋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MZ세대만큼 뭐 그렇게 막 활용을 너무 잘할 수는 없을 수는 있지만 하시다 보면 너무 쉽고 편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렇게 일을 내가 잘 관리할 수 있구나 내 일머리가 이렇게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일머리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데 일머리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AI와 그 IT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하시는 일의 두 배, 세 배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리더급에 해당되는 분들이 뭐 당장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요? 그렇죠. AI하고 IT 역량을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갖출 수 있을까가 질문이시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로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 IT 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셔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단 2시간, 3시간 정도 하시는 것과 안 하시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꼭 교육계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AI와 IT 활용 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셔가지고 워크샵을 개최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 강좌도 좋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리더도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직도 같이 학습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I라든가 IT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실제 업무를 이에 일을 적용해가지고 직접 경험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리더가 AI하고 IT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실 수 있어요. 리더의 다른 점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와 IT를 활용을 잘 하시면 문제 해결 역량이 또 높아지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네트워킹이라든가 정보 공유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최신 기술 동향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서 및 어떤 최신 기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지식을 쌓아 나가시고 그리고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자원들을 확보하시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아이디어와 지식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전문가 모임, 뭐 소셜미디어 그룹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네트워크가 확장될 수 있고요. 그곳에서 또 많은 지식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도전 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는 AI하고 I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조직에서 먼저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다시는 따라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 새로운 어떤 그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편리하게 된 ChatGPT가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활용하시느냐 활용하시느냐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조직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I 그때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그때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잡았던 많은 분들이 성공하시고 그리고 기업이 또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큰 기업으로 가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처럼 지금 ChatGPT의 시대 그리고 AI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어떤 IT 앱들이 나오는 시대에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게 된다면 리더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조직도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네 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렸는데 이 리더가 AI하고 IT 활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조직의 효율성, 그 다음에 창의성, 의사결정, 인력관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리더는 조직의 목표 달성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리더들이 조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미래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을 계속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예.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예. 결론적으로 저는 능숙한 AI하고 IT 활용 능력을 가진 리더가 리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팀과 조직 그리고 회사의 미래를 바꿀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AI하고 IT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어떤 팀과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로서 지금은 기술의 시대입니다.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술 변화에 적응하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팀원들에게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리더들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AI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 리더들 모두가 이런 AI와 IT 역량을 갖추어서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더욱더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사실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코치라고 불리우는 루 훌츠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운 것이 아님을 믿는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우리 리더분들 모두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특별한 리더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바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조만을 리더의 저자 송일섭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